20살 때부터 공장 생활 좀 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노조 간부하고 막 구속되고 수배되고 이랬어.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직업을 못 갔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 사업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누구로부터 월급을 받아보지도 않았고, 뭐 남들도 나한테 줄 생각도 없고. 그래서 이제 계속 지금까지 해왔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또 앞으로 뭘 할지 모르겠어. 그냥 계속 흐름대로 가는 거죠. 그런 좀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책 제목이 이제 건물주잖아요. 근데 앞에 되게 극한 직업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보통 이제 건물주 하면 되게 이제 편안하게 사는 삶을 생각하잖아요. 월세나 받으면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건물주로 산다는 게 실질적으로 어떤가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 자생적 건물주, 그다음에 상속 건물주.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자생적 건물주잖아요. 시골에서 올라와갖고 반지하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제 이 건물을 갖게 된 이유가, 아, 이 건물을 꼭 가져야 되겠지, 이렇게 가진 게 아니야.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책들이, 아, 이거 이렇게 투자해서 건물주가 되세요, 이런 책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내 고백서야. 그러니까 이 건물을 가지게 된 사연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제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 경매도 하고 투자도 하고. 그래서 지금 하남 미사지구 신도시 거기에 땅하고 공장이 있었어요. 임대료를 받고 있었거든. 그게 수용이 턱 돼버렸네. 보상을 받은 거야. 근데 경매를 한참 할 때지. 그래서 그때 한 12억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경매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하고 싶죠. 안 하고 싶지. 그 맨날 왜요? 채무자 만나서 나가라 가고 막 그거 하고 싶어. 근데 우리가 이제 보상하면은 이제 보상에 대해서도 이게 옛날에는 엄청나게 이제 떼부자 되는 걸로 이제 알았는데 요즘은 보상이 아유, 진짜 짜. 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어땠어요? 실제 이게 12억 받으면 이게 시세였어요? 아니면은 시세보다 좀 싸요. 조금 싸요? 그래서 사실은 수용당해버리면 손해야. 그죠. 그 옆에가 개발되는 게. 그래서 꼬마 빌딩 건축도 거기가 안양에다 지은 건데 그것도 수용당한 거예요. 진짜요? 근데 시행사에서는 그 빌딩을 23억 준다겠다고. 근데 보상가는 19억 얼마 나왔다고. 손해예요, 사실은. 그러네요, 민간 개발이 좀 이득이 많이 남습니다. 그럼 그래서 이제 그렇게 12억 생기셔가지고, 그 12억을 가지고. 100억을 만들라고. 10배. 한 방에. 뭘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대부업. 대부업, 12억 대부업. 그렇지. 그 당시에 연체이자가 39%였거든. 아니, 지금 뭐지, 2000, 하여튼 내가 써놓고도 모르겠다. 아무튼 이때가. 그래서 이제 그 보도셰프의 본인 것도 있더만 돈이라는 맞아요. 보도셰프의 저자 있잖아. 수익률. 72의 법칙. 복리로 투자 수익이 배가 되는 해가 그쵸. 언제냐? 72 나누기잖아요. 그런 내가 이제 오래전에 그걸 읽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매는 원래 3천만 원 생겼으면 1억짜리 낙찰 받는다고. 그리고 뭐 1억 생겼으면 3억짜리 낙찰 받고. 그러지, 이렇게 큰 돈이 생기질 않아. 왜 그러냐면 경매꾼의 특성상 생긴 대로 사 모으거든. 그러니까는 자산은 그럴싸해. 한데 근데 실은 실속이 없구나. 실속이 없어. 막 진짜 죽이는 거막 12억짜리 지분 나왔는데 7억에 먹으려는데 돈이 없어. 그러거든. 12억이 턱 생기니까 그럼 경매할 게 아니야. 뭐 해야 돼? 대부업을 해야 돼, 이제. 그래갖고 대부업을 등록을 하고 공부를 하고 대부업 차려. 차렸는데 뭐내 성격상 100만 원, 200만 원 신용 뭐 이거 하고 일수하겠어? 안 해. 가만히 있으면 이제 막 딜러들이 전화가 와. 그돈 이제 빌려주셔서 그렇지, 찾는 수수료 거죠. 먹으러 애들이 막 전화 오지. 전화 오면 이제 물건 보고 좋으면 나가고 뭐안 나가고 이러는 건데, 이제 거기에 말려. 거기에 말려갖고 12억을 세 건에 말려갖고 하나도 못 받아. 그 12억을 이제 3번 좀 빌려주고 다 날리신 한 거예요? 번, 너 얼마 필요한데? 그러면, 아, 나 인천에 빌라 하나 지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땅을 샀습니다. 3억 5천. 그래? 빨리 빌려줘야 이자가 들어올 거 아니야. 그쵸. 그래가지고 그렇게 주네? 여기도 그렇게 된 거야. 잠실에 이 건물주는 부동산을 해. 이제 여러 투자, 해보니까 여러 투자를 한것 같아. 동네 아줌마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그런데 이제 돈이 밀리는, 이렇게 막 막히는 거지. 막히니까 이제
사채를 써야 돼. 네. 사채를 써야는데 내가 딱 그 빌딩을 가서 보니까 경매 낙찰 딱 해야 25억. 우린 경매를 10년 남게 해서 그거 알죠. 딱 3초만 네. 보면 나오거든. 네. 그 25억 정도 낙찰가 될 것 같아. 그 여신이 없어. 이제 이렇게 앞에 선순위 빼고 그쵸. 임차인 보증금 네. 빼고 하니까 남는 게 여신이라고 네. 하잖아. 그게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 아닌데? 네. 근데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네. 가보니까 원룸들이 보증금 천에 월세 50이라는 거야. 계약서가 딱 있어. 네. 6장이 5장인가 네. 6장인가? 네. 그러니까 여신이 한 2억이 남어. 네. 그럼 또 연 24%인데. 그렇죠. 이거 뭐 돈 주고 싶으면 환장한 거야. 네. 나가면 나처럼 이자를 잘 줄 줄 알았지. 네. 그래갖고 3억 5천인가 빌려줘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이자를 갚아 안 갚아? 안 갚죠. 사채는 빌려주면 못 갚는 거예요. 사채는 빌려주면 못 갚아. 왜 그러냐면 그 이자를 어떻게 내냐고. 그렇죠. 맞아요. 24%. 네, 그 이미 난 그래서 아 알았어. 은행들도 우리한테 내가 가서 은행에 돈 빌리려면 무조건 안 주려고 하잖아요. 그게 맞는 거야. 밖에 있으니까. 나는 무조건 주려고 했어. 그래야 빨리 이자가 들어오니까. 다 주자고 따박따박. 아이, 그치. 따박따박. 아, 그거 예, 엄청나게 예, 위험한 말이거든. 예, 예. 월세 따박따박. 예, 예. 안 돼, 그게.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경매를 넣었지. 경매를 넣으니까 이제 감정가가 29억인가 책에 쭉 나와. 네, 29억인가 해서. 이 경매, 부동산 경매 사건은 구라가 안 통해. 그냥 법원 기록이라.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가부가 딱 나오거든. 네. 그냥 진짜. 그래갖고 유찰돼. 네. 유찰되니까 그게 23억인가 네. 뭐 이렇게 20% 빠져버리잖아 감정가에. 네. 그러니까 내 뒤에 후순위는 다 날라가 제로가 되는 거야. 아... 그때 이제 고민을 해. 네. 이걸 낙찰을 받으면 네. 내 돈에 비해 지금 뱀이 코끼리 잡아먹는 건데 네. 이 돈을 그냥 3억을 날려버리면 마음은 편할 것 같아. 네. 근데 이걸 낙찰을 받게 되면 이자 내고 막 너무 고생할 것 같아. 그렇죠. 그거 딱 견적이 나와. 10년 경매 네. 해보면. 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아 누군가는 낙찰을 받고 네. 수익을 낸다. 네. 그렇죠. 그러느니 차라리 내가 원금이라도 지키게 낙찰을 받자. 네. 그래가지고 내 채권 금액까지 딱 써서 네. 29억 정도 써서 이제 무조건 1등이지. 네. 그렇죠. 뒤에 아줌마도 이게 3억 네. 썼는데. 네. 네. 그래서 건물주가 돼.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네. 역사의 소용돌이에 그냥 아. 휩쓸린 거야. 나 네. 이런 건물 좋아하지도 네. 않아. 억지로 됐네요, 건물주. 억지로 떨어져서. 아. 결국은 채무자의 네. 물건을 비싸게 사줘버린 거야. 그냥 경매 넘어갔으면 24억, 뭐 5억에 네. 낙찰될 물건을 네. 내가 29억에 사버린 거야. 네. 채무자가 훨씬 잘 팔고 간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경매 투자할 때 잘 생각해야 돼. 잘못하면 채무자 물건 사간다. 이쪽이 메인카메라지. 네네. 그래서 아, 이제 그렇게 건물주가 돼가지고 네네.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게 정상 건물이겠냐고? 아니죠. 아니지.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고쳐야 될 거 아니야. 네. 딱 보니까 지하하고 1층은 전체를 참치집으로 남편이 했어. 남편이 직영했어요. 그리고 2층, 3층은 원룸, 뭐, 투룸, 네. 이렇게 하고, 4층은 주인 세대, 5층은 이제 옥탑방. 네, 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는 집을 이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야. 이게 딱 대충 보니까 한 5억 정도 더 들어가. 네. 고치는 데만요? 상상이나 돼? 이게 처음에 우리 경매하면 네. 먼저 빌라 낙찰 받거든. 네, 그쵸, 맞아요. 빌라 낙찰 받고, 네. 뭐 아파트 낙찰 받고, 네, 그래. 네, 네. 근데 빌라는 사실 딱 견적하면 한 800만 원이면 뒤집어 써. 그쵸, 인테리어. 아파트 한 24평? 네. 1200이면 뒤집어 써. 네. 근데 50평 빌라 낙찰 받아봤어? 네. 아니요. 그런 건 또 견적이 달라. 그래도 이제 그 낙찰 받으셔가지고 그 뭐 이제 건너집 뭐 무당도 찾아가시고 맞죠? 이게 막, 이게 완전. 너무 재밌더라고요. 파란만장이. 이제 네. 그래갖고 딱 이제 낙찰 받아서 이제 컨셉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건물 네. 자체를 네. 그대로는 안 나간다니까. 그래서 이제 가만히 여쭤면 부동산에 임대를 몇 군데 내놓으면 보면 대충 나와. 그래서 네. 이제 2, 3층을 통으로 달라고 하는 거야. 네. 부동산이. 그래서 고시원 하려고 보니까 네. 아 그렇다는 거야. 네. 그래서 컨셉 하나 잡았지. 네. 그리고 밑에는 1층 무조건 상가잖아. 네. 지하는 이제 남자들 로망이 있거든.
내가 드럼을 쳐요. 네, 그러니까 오, 네. 어, 뭐 밑에 영화 좀 보고 아, 네. 그 차인표가 목포는 항구다. 네, 네. 그 딱 스크린 100인치 쏘고 네, 네. 이런 로망이 있잖아. 아, 네. 그래서 지하는 그렇게 쓰고 1층은 상가하고 뭐 2층, 3층은 고시원 때리고 4층 주인세도 살고 5층 옥탑방 예쁘게 갖고 애들 결혼하기 전까지 살고 컨셉이 딱 맞아 떨어졌어 이제. 그래갖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건물이 80년대에 지어진 거라 이게 안 되는 거야. 구조 안전 진단을 하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안에 서포터즈라고 해갖고 뭐 기둥도 쇠 기둥도 세워야 되고 큰 철판 같은 거 막 용접해서 다 집을 새로 지어 이제. 그러니까 누구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거기까지 누가 생각하고 했겠어? 그냥 대충 인력 바르고 인력 바르고 그냥 인력만 남으면 나 무조건 팔려야겠어. 근데 이게 갈 수가 없더라. 완전히 수렁으로 들어가는 거야. 잠이 안 와. 새벽 4시에 일어난다니까. 아, 그러실 것 같아요. 20, 24억에 대한 대출 이자가 분당 210원이야. 아, 그래요? 210원? 토요일 일요일 뺐어, 인간적으로. 네, 아, 네. 그때까지는. 네. 그 해보니까 대충 210원이야. 어, 분당. 와. 진짜 잠이 안 와. 법인 할 때는 법인 회사 걸로 이렇게 뭐 한 30억씩 해봐서 네. 뭐 별로 안 느꼈는데 이거 개인 빚이잖아. 네, 그쵸, 그쵸. 진짜 4시면 일어나죠. 4시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진짜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또 하면은 그 민원이 또 생기잖아. 그렇죠, 민원 생기죠. 민원? 아, 네. 엄청 생겨. 막. 맞아. 그러면 계속 끌려가야 되고, 가서 네. 만나야 되고, 뭐. 네. 법사님은 진짜 좀 대박이었지. 5만 원에 내가. 아, 그럼 건물주가 그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드셨던 게 뭐였어요? 210원 그 이자였어요. 이자. 진짜 힘들어요. 이자 힘들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도 막 마치고 프랜차이즈도 넣어보고 네.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네. 그 임차인 팔 비틀어서 네. 어, 표현이 좀 이런데 돈 뺏어가지고 은행 이자 주고 조금 내가 먹고 아. 이런 느낌이 들었어. 좀 서글프더라고. 아. 그러니까 이게 월세 받아서 은행 주고 나는 조금. 은행 많이 주고 나는 네. 조금.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왜 그러냐면. 뭐 29억에 낙찰받아 등록 취득성세에서 30억인데 그쵸. 인테리어비는 빼고 네. 그러면은 24억이 은행 돈이니까 나는 사실 실투자는 6억이잖아 네. 그리고 리모델링 한 6억 한 12억 들어간 네. 거니까 이건 은행 거지 사실은 그쵸, 은행 거지. 어, 근데 이게 아 나는 그래도 역사적 사명을 띠고 대한민국에서 건물주가 되겠다 네. 이리 갖고 했으면 나 충분히 감수 한다니까 내가 의제 사나이잖아 네. 근데 이제 억지로 되니까 3억 지켜보려고. 아 그러면은 지금 이제 뭐 그 건물뿐만 아니라 총해서 갖고 있는 그 자산의 가치라고 할까요? 네. 그리고 이제 한 달에 얼마씩 받는 건물 주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 나는 저 네. 지금 소득이 네. 0이에요 0. 0이에요? 네. 왜요? 월세 받는 짓을 안 하기로 했거든. 아. 네. 그리고 그 잠실 것도 네. 2017년에 좋으신 분이 사가지고 아, 나를 해방시켰어. 아. 어, 그리고 지금도 밥을 먹어. 엊그제도 네. 밥 사준다고 네. 책 나와서 줬거든. 네. 그러니까 건물 팔고 밥을 먹은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야, 맞아요. 그런 거 없죠. 당당하니까. 아. 어, 그래서 이제 그러고 그다음에 안양 것은 어차피 수용 돼서 20년 6월 30일 날로 아. 작년으로 재작년에 벌써 네. 끝났어요. 아. 그리고 이제 지금 있는 것은 용인에 16세대 네. 도시형 생활주택 아. 2개 동 네. 그리고 이제 인천에 또 내가 지하 1층 지상 6층 35세대를 지었어요. 오, 근데 이제 다 분양이 되고 3개가 안 됐어. 아, 3개가 안 되면 다 주택자잖아. 네. 거기 3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지금 프로젝트 하는 거 한 용인에 한 3000평 땅 네. 그리고 뭐 방배동에 아파트 하나 아. 이거밖에 없어. 아유 어마어마하신데요.